당사자인 북한 대신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북한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의심을 받자 유치한 논리다. 정작 책임은 미국과 한국에게 있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갑자기 냉랭해진 건 지난 7일 다른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big difference since they had the second meeting with President Xi. 시 주석이 그 자리에서 북한의 경제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는 외신의 보도까지 잇따르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배우설은 단순하고 유치한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놀랄만한 양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더 큰 요구만을 지속해왔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행동이 억지냐고 되물으며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대립의 악순환만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거듭 북한 두둔하기에 나섰습니다. 북중 간 연대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비핵화 회담은 처음 남북미 3자 구도에서 북중과 한미의 구도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차이나 패싱을 걱정하던 중국이 이젠 배후론이 등장할 정도로 개입하는 상황이어서 이 비핵화 협상은 더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